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턴할 때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 만날 수 있죠. 어느 쪽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까? 나는 정상적으로 유턴합니다.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시 이럴 때 유턴 많이 하죠.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서 유턴하는데 유턴에 빠져나가려도 갑자기 휙! 유턴할 때 우회전한 차랑 사고 제법 많이 일어나는데요. 영상 보시겠습니다. 공각차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습니다. 천천히 유턴을 하는 순간 아이쿠! 어이구! 그 뭐가 확 지나갔어요. 사고는 안 났어요. 사고 날 뻔했습니다. 유턴에 가는데 느낌 이상 턱 브레이크 잡았더니 차가 슉 지나간 거예요. 상대 차는 우회전에 지나갔습니다. 만일 사고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? 유턴한 차가 잘못인가요? 아니면은 우회전한 차가 잘못인가요?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만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유턴 시기에 유턴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, 그 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이라면 빨간불일 때는 앞으로 못 가죠.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보호 우회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만일 상대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되죠? 따라서 유턴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. 정상적으로 유턴하는데 비보호 우회전차가 빵! 때렸으면 그럼 비보호 우회전차가 빨간불의 우회전차가 더 잘못한 거예요. 100대 0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유턴하면서 저기 뭐 차가 오네 서로 보이잖아요. 그럼 그 차가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? 거기에 대비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멈추겠지 하고 돌다가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유턴차에게도 약 20%, 상황에 따라 30% 정도 빨간불의 우회전 차의 잘못이 70 내지 80%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턴하는 것과 우회전하는 것이 바로 그 교차로 바로 가까울 때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 장소가 교차로 해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. 저 앞에까지 한 30m, 40m 떨어진 곳에 유턴하는데 우회전 맞추고 직진한 차를 붙였을 때 그럴 때는 이미 직진으로 들어선 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. 그 교차로 바로 거기서 유턴하고 우회전할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지금 같은 경우죠. 그런데 이번 영상은 잘 보세요. 블박차 유턴하기 직전에 왼쪽 차들이 직진하고 있습니다. 무슨 신호인가요? 녹색 신호예요. 녹색 신호일 때는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 입장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지는 우회전이 아니고요. 교통섬이 있어서 부드럽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죠? 근데 그 보행자 신호는 큰 길에만 들어와 있고 교통섬과 인도 사이 그 좁은 공간, 우회전하는 공간 거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입니다. 그럴 때 앞에 신호 녹색 신호죠? 난 우회전할 수 있죠? 교통섬 옆을 지나서 부드럽게 우회전을 나가는데 유턴한 차랑 부딪힐 뻔한 겁니다. 결국 정상적인 우회전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정상적인 유턴 둘 다 우회전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어요. 비보호 우회전이 아니고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우회전 대 유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을까요? 헷갈리시죠?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도로교통법 26조 4항에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이다. 우회전 대 좌회전일 때는 우회전 우선이다. 즉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우회전하고 하나는 좌회전할 때 그때는 우회전이 우선입니다. 유턴은 좌회전해요. 어? 유턴이 무슨 좌회전이야? 좌회전은 이렇게 가는 거고 유턴은 이렇게 도는 건데 유턴은요 좌회전 두 번 하는 거예요. 디귿자를 둥글게 도는 거죠. 유턴은 두 번 좌회전이다. 두 번 좌회전하면서 우회전 차랑 같은 방에서 만난다. 그때는 우회전 차가 우선입니다.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한 차가 속도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.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차는 더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줍니다. 부드럽게 우회전해서 쭉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더 먼저 갈 수 있죠. 유턴은 두 번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. 따라서 만일 사고 났다면 유턴차 잘못을 조금 더 높게 유턴차 60 또는 7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